근데 이거 주문할 때 절대 젖은 거 오면 안 돼. 주문할 때 바짝 마른 걸 보내주세요. 아,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바짝 마른 거? 바짝 마른 거. 바짝 마른 거. 바짝 마른 거. 지금 그러면 사람한테 바짝 말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면? 말랐어. 바짝 말랐다. 아, 그 말고 드라이. 얘네 이쁨 받으니까 아주 그냥 나대는구나. 아, 너는. 아니, 뭐 제일 맛있다고 하니까 그냥 아니면 뭐다 달았네. 어? 아유. 그러면 이거를 꽈리고추 넣고 지지면은 정말 맛있어. 빨리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 자, 자. 야, 시작이야, 시작. 넓은 팬. 넓은 팬이요? 체스프님 뚜껑 있지, 이제. 네, 뚜껑 있습니다. 양조 간장. 선생님 벌써 시작하신 거예요? 선생님 벌써 시작하신 거예요? 바로 시작합니다. 아직 그 촬영팀 세팅이 아직 안 끝났는데 빨리 하시네요. 예, 그런 거 신경 안 쓰십니다. 촬영팀 스텝이 있는데 양조 간장이 없네. 양조 간장. 양조 간장 있습니다. 다 밑에 있어요. 미카엘 뭐 하니? 제 또 마늘 쓸어요. 왜? 기다려. 순서가 있어. 불가리에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예. 지금은 그렇게 안 해. 그 마늘 썰지 말고 이거 넣어. 네. 얼마치. 색깔 보고 넣어자. 색깔 보고 넣어자. 자, 새로운 거 나왔습니다. 색깔 보고 넣어. 색깔 보고 넣는. 색깔 맞추세요, 색깔. 여러분 거의. 색깔 맞추세요, 색깔. 선생님 색깔이 근데 조명에 따라 다른데요? 아, 뿅 있어, 쓰고 왔는데. 아. 뿅 있어, 쓰고 왔는데. 지금 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 이게 어머! 이게 만우냐? 아, 진짜요? 엄청 싸네요. 얘를 옆에를 이렇게 잘라 줘. 아, 지느러미 자르는 거죠? 아니, 요 지저분한 거. 아, 지저분한 것들. 어, 요렇게 잘라서. 있는 것들이요? 예. 요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요런 게 요런 거 이렇게 잘라 줘. 아, 깔끔하게 잘라 주세요. 그래서 이게 한 20일 말릴 동안 해풍에 모든 먼지가 들었기 때문에 물에 베이킹소다하고 식초 한 방울 넣고 한 30분 담궜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야 돼. 아하. 그래야 먼지, 식초를 식초. 넣고 물에 넣어서 충분히 담근 다음에 싱거움이 있다 더 넣으면 돼. 왔다 갔다 하지 마. 아, 네, 죄송합니다. 보고 싶어서 또 왔다 갔다. 아, 그 계량을 보니까 두 국자에서 그냥 색깔이 약간 검다. 네. 하긴. 그럼 이거 말린 건데도 냉장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아, 생선류니까. 아, 자, 네. 물이 끓어야 돼. 선생님 불 안 켜는데? 어머, 불을 안 켜고 있었네 여태까지. 내가? 아니? 네. 아니 안 켜시길래 저희들도 안 켰어요. 다 켰습니다. 미카엘. 선생님 제 이쁨 받는다고 벌써 불 지폈는데요? 불 지폈어. 응. 너 이렇게 먼저 나가도 되니? 선생님보다 빨리 끓이는 게 잘한 게 아니야. 저희 그리고 있습니다, 뭘. 미카엘. 저희 그리고 있습니다, 벌써. 어, 그래. 잘해서 굿. 굿 보이. 풀치를 넣는다. 이렇게 넣어. 풀치를 넣어. 이 냄비에 다 넣어. 다 넣으세요. 불이 막 까나 죽어도 모른다고 그렇게 맛있다고. 그 앞에 매실액 있죠? 네네. 매실액. 자, 매실 먼저 주면 매실. 자, 매실. 한 스푼. 한 스푼? 어. 자. 자, 매실. 한 스푼. 한 스푼? 어. 한 스푼. 네, 한 스푼. 넘치게. 한참 넘치게 한 스푼. 한참 넘치게 한 스푼. 한 스푼 반. 어, 매실, 매실. 매실. 자, 넘치게 한 스푼, 넘치게. 어, 비린내 엄청나네요. 엄청나, 이게. 마늘 생강 줘. 매실. 생강 요 정도. 아, 이 정도? 이 정도. 생강 요 정도. 3분의 2. 마늘보다 생강이 더 들어가는 건 안 돼. 아. 자, 마늘 봐라. 자, 마늘은 크게 한 스푼. 넣어. 마늘은 자, 크게 한 스푼. 그럼 두 테이블 스푼. 받아. 자, 뚜껑 닫으세요, 빨리. 아, 미카엘은 마늘을 썰어서 넣는구나. 그래도 나쁘진 않아. 선생님, 왜냐면... 오늘 너무 미카엘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네요.